Hello world! 공돌이 프로덕션의 철입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던 이웃집 메이커 코너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숨은 고수분들, 숨은 이웃 메이커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한번 구경해보고 그러는 굉장히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오늘도 굉장히 또 멋진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무려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요. 도대체 그 투명 디스플레이라는 게 어떤 모양일지 또 어떻게 만드셨을지 한번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사무실이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 이렇게 39동을 나오면 아 날씨 좋네요. 안녕! 오호!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자, 가봅시다. 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드시는 태그솔루션 팀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그솔루션의 박승환이라고 합니다. 태그솔루션의 김경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태그솔루션은 이런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투명한 전광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필름이 지금 여기 네. 지금 책상 위에 깔려 있는데 이렇게 LED가 제어되면서 다양한 형상을 표현해주고. 아, 여기 박혀 있는 게 하나하나가 다 LED인가요? 네, LED 칩입니다. 와, 근데 이게 투명한데 어떻게 전기가 흘러요? 소재 위에다가 투명한 회로를 저희가 깔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TV나 모니터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는 하나의 큰 건축물, 건물이라는 곳에다가 저희 이런 필름을 붙이기만 하더라도 그런 하나의 TV, 하나의 스크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 벽면이 그냥 네. TV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조명 제품이 있어요. 이제 거울 제품에다가 저희 투명 LED 기술 조금 입혀서 이제 별빛을 거울에 담았다 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제 만든 조명 제품이고요. 그래요. 평상시에 이렇게 거울로 쓰시다가 이제 밤이나 이럴 때 수면등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액자죠. 사진을 넣어서 액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와디지에서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아, 네, 풍돌이 구독자 여러분, 네. 네. 저희 제품을 이거... 꼭 사주세요. 사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앵콜 펀딩을 진행하는 거고 1차로 저희가 맨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730% 정도? 한 2천만 원 좀 이상의 이제 펀딩을 달성을 했는데 약간 이제 또 이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초기에 굉장히 펀딩액이 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마케팅의 비밀은 어떻게 보면 지인. 네. 그래서 인생을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제품을 들고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계속해서 어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딩이 딱 시작했을 때 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에게 서포터가 되시는 와. 처음에 힘을 빡 줘서 올려주면은 또 노출도 더 많이 되고 관련해서 컨텐츠도 많이 뿌려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 접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제품을 판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와디지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단계거든요. 지인 버프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품의 형태가 굉장히 조악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만든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인데 LED 그냥 기존에 많이 볼 수 있는 저희 메이커들이랑 잘 알 수 있는 그 LED 그냥 전구 타입을 그냥 박아서 철사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제 가공도 원래 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손으로 이제 칼로 이제 다 가공해가지고 아니 이걸 다 칼로 했다고요? 네, 회로를 이제 지금 연결해서 처음에 이제 15년도에는 이렇게 다 보여줬고요. 공장에 또 맡기고 하려면 설계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는 무시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은 신분이 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가진 게 없었고 그렇죠. 처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검색을 해봐요. 뭐 공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어떤 회사인지를 검색해보고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그 레퍼런스 체크를 조금 이용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 아, 양념했다. 네. 뻥을 좀 이제 인터넷에 조금 가미를 시켜놓으면 네. 접근을 했을 때
검색해보고서 조금 한결 소홀하게 저희는 조금 더 잘 대해주는.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요즘에는 창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연락 오면 굉장히 다들 대부분의 업체들이 반겨주는 상황이고요. 야, 과거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연락해도. 네. 네. 저희가 예술 영화냐 상업 영화냐의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메이커분들도 이제 제품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아 나는 예술 작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진짜 팔고 싶은 상업 작품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 하면은 시장은 그거를 판단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맞고 틀리고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좀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는 그냥 저희의 관점, 그냥 저희가 네. 겪어본 바로는 그렇고요.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맞아요. 항상 그 처음에 목표가 뭐냐 이걸 정하고 가는 거는 뭐든 뭔가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메이킹이라는 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걸 갖고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 사업을 해보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메이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제품, 멋진 제품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걸 이제 수익으로 이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태그솔루션 분들 번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콩고리 화이팅! 콩고리 화이팅! 철이님 화이팅! 자, 엔딩 갈까요? 네, 네 가시죠. 네. 하나, 둘, 셋!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콩고리!